어서오세요. 프리티다 얘기입니다. 프리트우먼입니다. 여기는 키핑장이에요. 저희 키핑장인데, 바람도 좋고, 햇빛도 좋았는데, 지금 금방 햇빛이 싹 사라졌어요. 아마 시간대가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흑장미 교배종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흑장미로 가져왔고요. 근데 요거 이제 하나 있는 아이를 제가 한참 말렸어요. 이 여름에 들고 왔었거든요. 근데 요즘 까망까망한 아이가 이렇게 예쁘네요. 자, 요거는 흑진주란 아이입니다. 12월 13일날, 작년에 12월 13일날 심었던 아이고요.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블랙코코, 12월 13일. 아, 같은 날 심었네. 똑같은 성인경분에 심었나 보네. 아, 예쁘네. 너네들이 같은 날. 자, 근데, 자, 우리, 제가 그런 말한 적 있어요. 다육이, 까망이들, 나중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고 다부하고 흉을 봤거든요. 아, 흉 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얼굴이 다 다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고임들. 자, 얘는 블랙코코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끝이, 끝 입장이 까마까마해서 무슨 고양이 발톱 끝에까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요아이 같은 경우는 까미유글로테.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까망이, 요렇게. 살짝. 진짜 얘는 그 흑장미, 온종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오리지널 흑장미 까마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요 가운데서 맑게, 또 빨강이, 새까맣게 이렇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젤리젤리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거의 다 젤리젤리하긴 하는데, 이 흑진주 같은 경우도 정말 이름처럼, 정말 진주알맹이처럼 떼굴떼굴 하더라고요. 예쁘지요? 예쁩니다. 아주 예뻐요. 자,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자, 요거는 우리 저 실장님이 저하고 친구를 했잖아요. 요 아이를 저를 선물해 준 지가 한 재작년에 선물해 준것 같은데, 생일날 선물 받았습니다. 12cm 입구 사이즈인데, 자, 요렇게 생겼어요. 제가 노란 것도 하나 있거든요. 그때 선물 받았다고 자랑질하면서 제가 심었던 것 같은데, 요 아이 심었던 아이가 홀딱 죽었습니다. 홀딱 갔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저라고 뭐다 살진 않으니까요. 저도 엄청 올여름에는 너무 더웠잖아요. 많이 보냈어요. 속상했어요. 그래갖고. 근데 작년에 깍지 때문에 많이 간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요 군생 이제 요 아이인데, 요거는 사장님이 안 팔아요 하는 거를, 뭐 사장님도 안 팔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주세요. 제가 그래갖고 갖고 왔습니다. 예쁘지요? 너무 예뻐요. 생긴 게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 아이를 제가 여기다 이제 심어주려고요. 이쁜 분이 맨날 제가 굴러다니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막 꽃이 많이 그려져 있고 그런 화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하나쯤은 포인트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 포인트로 넣으면 괜찮겠다 해서 심어놔 보려고요. 그리고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근데 진짜 여름에 깍지 많이 생겼거나, 자, 저도 요즘 막그 뿌리깍지 생긴 애들 매장 정리하다가 다 뽑아내고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고객님들, 자, 약을 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방제하듯이 쳐요. 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 평상시에 물을 많이 굶긴 사람들이 뿌리깍지가 참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매니아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물을 너무 자주 주더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물을 왜 그렇게 자주 주는데요? 그랬더니, 저는 사장님, 뿌리깍지 생기거나 하엽이 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하엽 지는 게 싫어가지고서 물을 자주 준대요. 그럼 죽을 수도 있잖아, 또. 물을 많이 먹어서 배탈 나서. 그랬더니, 그래도 하엽이 지는 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물 자주 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깍지 걱정은 잘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제도 또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1년에 두 번씩 칼슘제도, 그 칼슘제도 방제가 됩니다, 우리 고객님들. 그래서 칼슘제도 가끔 한 번씩 치시는 게 좋고요. 1년에 한두 번? 세 번? 칼슘제도 꼭 쳐주시는 게 좋아요. 이 계절에 참 좋습니다. 너무 추워, 그리고, 자, 너무 많이 자주 치면은요, 아이가 자라지 않아요. 제가 그 말은, 영상에서도 가끔 얘기를 하죠. 저는 영양제를 안 주는 대신에 칼슘제는 가끔 칩니다. 대신, 이 아이가 너무 자주 치면 칼슘제가 또 그렇게, 무슨 보약처럼 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안 자라요. 자라는 것도 걱정, 하셔야 돼요. 안 큽니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단단하게 굳혀지고, 칼슘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겨울 나기 전에, 자, 우리 겨울에, 겨울 날려니까 추우니까 보약한제 먹듯이, 얘네들도, 겨울 잘 나라고, 자, 여름 되기 전에 봄에, 여름 잘 나라고, 단단해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치거든요. 근데 전 영양제는 안 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영양제는 생산 안 해요. 그냥 그 안에 분갈이를 한번더 해주지. 그러면서 이렇게 봐요.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안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분갈이 한번 하면서, 그래서 분갈이를 자주 해주긴 해야 되는데, 분갈이를 못할 때가 또 많아요. 못할 때도 많고, 그래도 영양제는 안 줍니다, 저는. 영양제다가 한 번도,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피로에 의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자, 화분이 난 이렇게 작아. 화분이 너무 작아. 꽁대기만 해. 그러면은, 자, 6개월 이상 지나신 분들은 영양제 물을 타가지고서요, 거기다 한번 넣었다. 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근데 큰 화분들은요, 집에서는 영양제 잘못 주시면 콩나물, 막 머리에 콩나물 대가리 올라가듯이 떼깔떼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짜랐어요. 우리 집이 햇빛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내가 물 많이 주고 영양제 막 팍팍 준 건 생각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근데 키핑장도 마찬가지예요. 키핑장도 자 영양제 자주 주시면 안 돼요. 차라리 요 계절에는 칼슘제나 그거 있죠. 목초액. 목초액 같은 거 주세요. 목초액은 우리 약간의 그 뭐라 그래야 돼. 우리 살균 효과도 약간 있으면서 자, 이 계절에 목초액을 저녁에 살짝 분무기 하듯이 뿌려놓고 가잖아요. 애들의 색감이 훨씬 더 예뻐집니다. 저는 그래서 뭐 소주 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저는 맹물을 치긴 해요. 근데 꼭 나는 좀 쳐주고 가고 싶다. 색깔이 예뻐지라고 살짝 분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목초액을 한 번씩 해주셔도 괜찮고요. 목초액을 연하게. 목초액 너무 진하게 타시면 안 되십니다. 목초액도 진하게 타시는 분들 있어요. 애들 살라요. 또 다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목초액은 보리차처럼 연하게 타세요. 우리 고객님들. 보리차처럼이라면은 자,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저보다 살림들 잘 하시는. 저는 살림을 못해도, 자, 요렇게. 아, 얘도 엄청 무거워갖고 이걸 뿌리를 잘라야 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엄청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으로는 막, 이렇게, 막, 재잘재잘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떡하지 지금 계속 하엽을 따면서 이 뿌리를 잘라야 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뿌리가 밑에가 컨디션이요 괜찮아요. 이거 여기 요 가운데가 빈 것도 아니고 뿌리가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많이 막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려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심어줬다가 내년 가을에 한번 더 분갈이를 하면서 저는 어차피 또 저 화분에서 팔 거거든요. 이 아이의 얼굴 사이즈가 내년에 저 화분에서 분갈이 한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컨디션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더 큰 데 심어도 돼요. 란다자립은 한 18cm 막 그런 사이즈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사이즈는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친구가 준 화분이 구석택에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얘가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 뚝뚝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괜찮나 모르겠다. 일단은 지금 요 상태에서는 상당히 예쁘거든요. 근데 얘가 나중에 이제 목대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추비바인처럼 얘처럼 이렇게 목대가 나오면은 이 목대 밑에 쪽을 좀 살짝 가위질 치면서 밑에, 맨 밑에 입장은 좀 따주면서 키우셔야 돼요. 머리가 너무 무겁다 보면 목대가 똑똑 부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뒤에 지금 연지곤지 탱탱볼 하나 지금 제가 밑에 목대를 좀 따준 아이가 있어요. 저 아이도 지금, 그래서 지금 얘를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근데 흙은 어디다 집어넣어? 겁나게 예쁘긴 하네. 예쁜데 자 돌림판 우리 룩 돌림판 참 이럴 때 참 좋아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 흙을 한번 잘 넣어볼게요. 자 여기도 요거 하엽도 여기 마저 따고요. 하엽을 왜 못 땄대. 잘 키우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저처럼 롱 하면서 이렇게 좁은 입구에다가 심지 마시고요. 약간 넓은 화분에다가 얘를 그냥 쫙 펼치듯이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펼치듯이 한 화분이 갖다 놓은 게 있나? 모르겠네. 납작한 분 있잖아요. 납작한 분의 식재도 얘는 예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꽉 맞게 여기다 한번 심어볼게요. 만약에 나중에 머리 떨어지면 또 넓은 분에 갖다 그냥 꾹꾹 꽂아놓죠 뭐. 자 요렇게 어우 예쁘다. 얘는 그 아이도 좀 닮았어요. 누구야 걔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예쁘다. 어우 얘 벌써 끊어져. 어떡하지? 자 벌써 분리가 일어나려고 이렇게 하고요. 밑에다가 화산석을 하나 대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흙정 꾹꾹이를 좀 해주고요. 여기다가 화산석을 먼저 하나 좀 댈게요. 얘 목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살짝 여기도 화산석 하나 살짝 밑에 떨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콩콩콩콩콩콩은 옆에서 자 아까 그 뿌리 사이사이에 자 우리 미소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떡하지? 얘 지지대 세우셔야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지금 얘 센터가 안 맞았어요. 어떡하냐? 이 화분이 심어야 돼 말아야 돼 뽑아야 돼. 지금 여기 납작한 화분이 있는데 여기도 뽑아놓은 화분이거든요. 여기다. 아 너무 커. 가지. 자 심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지. 그러면 다시 뽑아야 돼. 얘를 뽑아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그리고 뿌리도 좀 잘라야 될것 같고. 에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시 흙 쏟고. 안 되겠다 이게. 너는 나중에 또 다른 화분에 또 심어줄게. 안 되겠다. 아무리 봐도 안 되고. 제가 얘를 좀 뽑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매비나금 6월 9일 날 식재해 놨던 아이예요, 작년에. 근데 요 아이를 좀 매비나금이래. 먼너 변이금이야. 진짜 이제 말도 혼나와. 자, 먼너 변이금인데 우리 그 다부님 아시죠? 그냥 여기 생장금인데 똑 잘랐어. 그때 전안 잘랐다고. 그 영상 보면서 그 아이예요. 근데 여기서 변이가 나오다가 자 여기는 지금 하나 둘셋세 번째 칸은 변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선 지금 똑바로 나오는 건지 어쩌는 건지 지금 더 나와 봐야겠는데요. 변이가 사라지는 건지. 그래서 지금 얘가 요상한 짓을 하고 있길래 얘를 뽑아서 다시 딱 맞는 화분에 심어주려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얘를 뽑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앉혀야 될것 같아요. 쟤도 1년 됐네요. 먼너 변이금도. 자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토우분입니다. 토우분 맞나? 애원분이구나. 이제 도엔도분이네요. 애원분에서 나온 도엔도분. 자 여기다가 지금 요 숯불 주워갖고요. 깍지도 없고 깨끗하니까 요거 도로 이렇게 쓸게요. 너무 깨끗해. 깨끗할 땐 써야지. 아까 쏟았던 아이 요거 빼고 자 받침 새로 갖다가 화분이 일단은 마음에 안 들면은요 그냥 바로 체인지해서 바로 새로 써야 돼요. 전 심어놓고 나면은 그냥 그거를 한 1년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편이거든요. 이제 어디가 굳이 아프지 않은 이상 안 뽑아요. 이렇게 하고 얘를 뿌리를 좀 자르겠습니다. 뿌리 이렇게 달고 가니까 어슥어슥. 자 잘라버릴게요. 자 여기서 또자 이렇게 뿌리 상태 너무 깨끗하죠. 그래도 여기서 더 자르고 싶으시면 또 잘라도 돼요. 자 이렇게 잘라갖고 그냥 식재할게요. 더 이쁠 것 같아. 그냥 뿌리 잘라. 자 자르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볍게 그냥 올려놓는 식으로 하려고 지금 요령을 피우는 겁니다. 심는다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는 그냥 올려놓는다는 식으로 깨가 난 거예요. 애 얼굴에다 흙다 붓고 난리났네. 이게 넓은 분에 심으면은 자 입구 사이즈가 조금 넓은 분에 심으니까 아까 제가 그 아이 심을 때보다 우리 교수님들도 조금 편안해 보이지 않으세요? 편안하죠? 자 그래서 우리 초보님들 처음에 하시는 다육맘들이 화분을 세수대어만 쓰는 게 이유가 있어요. 자 작은 화분에 심는 게 조금 까딱스럽거든요. 근데 분갈이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요 그거 나중에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딱 맞게 심으세요. 지금 뭘 사갖고 왔다, 내가 다육이를 사갖고 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딱 맞는 화분에 딱 맞게, 이렇게 저처럼 저게 가능해? 저게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그런 화분에다가 그냥 일부러 끼워 넣으세요. 저 보세요. 지금, 자, 뿌리를 다 자른 이유가요. 깨가 나서 얹어놓으려고 지금 얹혀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사 넣어서 복분은요, 다음에 할 거예요. 지금 안할 겁니다. 자, 이제 콩콩이만. 네, 조심히 가세요, 언니. 자, 이렇게 콩콩이만 할 거예요. 자, 콩콩이 하고, 자, 요 아이. 어우, 너무 예쁘다. 자, 넓은 화분에 심으니까 이게 편하구나. 자, 그리고 친구가 선물해준 화분에는, 자, 우리 며느님들은 퇴근하시고, 자, 여기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숯불 재활용 하는 거. 자, 재활용 숯불 해놓은 거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아까 뽑아놨던 이제 이 먼로를 심을 거예요. 먼로 변인데, 얘는, 얘가 좀 여름에 고생을 좀 했어요. 제가 한쪽 여기 지금, 자, 보시면 여기가 이빨 빠진 것처럼 빵꾸 났지요. 지금. 이빨 빠졌어요.
제가 여기 다 떼어냈거든요. 물음이 살짝 물이 꽉 차가지고서 아이가 물음이라기보다도 물이 꽉 찼었어요. 이파리. 그러니까 물 주고 제가 잘 관리를 못했는지 입장에. 그래서 여기를 조금 이제. 그리고 이쪽이 한쪽이 이쪽으로 무너지는가 보다 해서 아이고 얘는 이제 가시려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가시고 살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너무 기특했어요. 그리고 얘도 지금 살짝 가루깍지가 있네. 이럴 땐 가루깍지 털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은요. 자 가루깍지가 있는 거를 조짐이 보여요. 뭐로 보나. 자 여기 보시면 요거 까만 거 있죠. 요 깍지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가루깍지가 살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깍지 때문에 얘가 고생하는 걸 모르고 그래 너 변이라서 그런가 봐 지금 그러고서는 손대지도 못하고 저 이렇게 못생긴 애 좋아한댔잖아요. 이런 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를 손도 못 대고 아우 나 살려야 돼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사람이 약간의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자 요거 자르겠습니다. 요 가루깍지 버글버글하네. 자, 요즘 너무 양호하긴 한데, 그래도 저한테는 보글보글한 거예요. 자, 요렇게 하고요. 자, 요게 가루깍지예요. 우리 그분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하얗게 보이죠? 하얀 게 가루깍지예요. 이건 버려야 됩니다. 자, 버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자, 깨끗이. 자, 깨끗이 하고. 여기다가 제가 수돗물 옆에서 하는 이유가 있죠. 제가 수돗물이 있는 옆에다가 수도꼭지 옆에서 자리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렇게 자 깨끗이 요렇게 하니까 또 깨끗해졌잖아요. 요것도 마저 하나 따버려요. 그냥 요 깍지 자국이 자 깍지가 있었던 데는 요렇게 희한하게 자 요렇게 뭐 파먹듯이 요런 자국이 있습니다. 요게 깍지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살짝 그래서 아이가 한쪽이 그렇게 아파서 이빠진 것처럼 무너졌던 것 같아요. 이것도 떼버릴까요? 자, 아깝다 생각하면 못 떼는데 저는 이거 뗄 수 있습니다. 왜 또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도 그때 애벌레인지 그 나방알이 여기다 알을 낳아가지고서요. 여기를 다 파먹었었어요.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때 그 아이예요. 그 파먹었다고 보여줬던. 아, 이거 까만 건 뭔지 이 꽃대인가? 아, 꽃대네, 꽃대. 꽃대가 요망하게 거기 있었네. 요망합니다. 자, 물 털고요. 물 닦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 생장점 있는데 물 좀 털어내고, 수도꼭지도. 자, 요거는 지금 안 떼어낼게요. 요거는 지금 보이는 요거. 요 아이 요거 하엽 있죠, 요거. 요건 나중에 떼어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로 살짝 여기를 씻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분이 지워줘도 요건 씻어야 돼. 자, 요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얘도 얹혀놓네. 아유 오늘 희한하게 가루깍지가 살짝씩 있어서 얹혀놓고 쟤는 뿌리를 자르고 진짜 못누는요 진짜 물만 잘 주니까 잘 살더라고요. 세상 재밌는 게 얘더라고요. 저는 그 재미를 몰랐어요. 솔직히 몰랐습니다. 물을 안 주고 못 키운다는 소리만 계속 했었지 바보같이 멍충이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안으로 오므라져. 안으로 흙을 이렇게 오므라주세요. 이렇게 안으로 모아주세요. 자 여기는 이빨 빠진 데는 어쩔 수 없어요. 한번 아팠던 애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해서 살짝 요 뒤로 기울리게 이렇게. 나중에 여기서 하엽이 치면 이제 맞춰주면 되잖아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가해질 쳐서라도 맞춰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 너무 묻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으로 식재를 해주세요. 그래야 뿌리가 내리죠. 빨리 내리죠. 얘도 이제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제가 물을 안 줄 거예요. 왜냐면 가위로 잘라냈잖아요. 뿌리를 다 잘라냈기 때문에 애들 컨디션 봐가면서 우리 고객님들 물 주시면 되세요. 얘는 뚝 잘라냈어요. 제가 가루깍지가 있어서 그 남아있는 뿌리까지 씻기가 싫었어요. 아마 이 화분에 제가 재를 심으려고 안 뽑았으면은 아마 이 아이는 내년까지도 놔뒀을 거예요. 그냥 지금 딱 1년 조금 지났잖아요. 6월달에 식재했으니까 작년에. 괜찮은 건데 제가 저 화분에다가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보이는 거 집어다가 심었더니만 없더라고요. 옆에 넓은 입구 넓은 사이즈 갖다 놓은 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제 묻어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 비나분 놔두기가 뭐해서 지금 여기다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이렇게 그냥 여기 이빨 빠진 데만 조금 메꿔줄게요.
그래서 아 너무 묻어 심은 거 아니야 하는데 자 얘네들은 뿌리가 빨리빨리 안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아우 너무 지저분해. 겁나 어질러놨네. 엄청 어질러놓죠. 자, 이렇게 조금 쓸고요. 정리하고 자, 정리해서 친구가 선물해준 그 화분에 이제 식재를 마쳤습니다. 마쳤으니까 이제 잘 크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요 아이 식재하려다가 못 심었잖아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까망이들 제가 요 아이 까망이 심으면서 자 흑장미 자 교배종 아이 심으면서 까망까망하는 애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얘들 자 까망이들 자 다 얼굴이 같다고 막 제가 그랬었는데 헛소리를 했었죠. 결론은 영상 찍으면서 막 헛소리 했었는데 안 같아요. 달라요. 자 물론 하다 보면은 같은 아이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르더라고요. 요렇게 다르더라고요. 이 아이도 그렇고요. 자 얘도 그렇고요. 그리고 까망이들 찬찬히 쳐다보면요 다 입장이 다르든 색감이 다르든 그 안에가 조금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아이도 키워보고 저 아이도 키워보고 그냥 한 번씩 품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까망이들이 이쁜 계절 아닐까요? 자 우리 고객님들 자 물 흠뻑흠뻑 많이 주세요. 물 주는 거 지금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많이 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